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은 혼다 레블 500이라는 차량을 가지고 나왔는데, 원래는 포르자 750이랑 같이 그저께 투어를 다녀왔어요. 근데 투어를 다녀오고 다음날 이제 레블 500을 시승기를 찍으려고 했는데 어제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주 쪽으로 지금 나왔는데, 일단 제가 아메리카노를 안 마시면은 조금 버벅대는 그런, 집중을 못하는 그런 병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아메리카노 브루다에서 한 잔 마시고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시승기를 찍을 장소로 지금 이동할 거예요. 근데 일단 시승기를 찍기 전에 이제 식사를 좀 할 건데, 오늘 좀 특별한 데를 갈 거예요. 정말 뷰가 좋은 그런 곳에 갈 건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갑시다. 시승기 찍고 밥 먹자고요. 아니 뭐 찍고 밥 먹든 찍고 뭐라든 똑같은 거잖아. 일단 출발해볼게요. 가자. 약간 그 저거 같아. 낙하산 매는 약간 그런 느낌. 뭘 이렇게 싸맸냐. 아 이거 레블 500이 낮아서 진짜 편하다. 그리고 핸들이 되게 넓으니까 졸라 편해. 진짜 좀 그냥 진짜로 스포츠바이크 같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스포츠바이크는 아니야. 스포츠바이크는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좀 나는 무서워. 뒷브레이크를 같이 밟아야 되니까. 야 비보인데 우리 가면 안 되지 참. 안 돼, 이거 비보는 파란 불일 때만 돼. 확실히 아메리칸 크루저, 이 크루저 장르가 뱅킹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섭다 뭔가. 야 발 갈릴 것 같은데. 무서워. 차량에 대한 그 스펙을 너무 관가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존나 막 이렇게 눕고 가다가 도도도도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잘 받쳐줘. 아 여기 진짜 하긴 내가 맨날 항상 얘기하는 게, 파주 사시는 분들은 이쪽 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 네, 양주랑 이런 쪽은 어딜 가도 진짜 뷰가 죽이는 카페가 많아. 음들이 많아. 우리 지금 여기 넘어가는 데가 그 무슨 호수 뭐였지? 마장호수. 거기를 지나가서 그쪽은 뭐 카페는 말할 것도 없지. 엄청 많지. 근데 여기 이런 데는 진짜 산책로가 진짜 잘 돼 있어가지고 진짜 가볍게 오기도 되게 좋고.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나 이거 좀 적응됐어. 뒷브레이크 밟는 것도. 이런 거 봐요. 이런데 여기 마장호수는 진짜 죽인다니까. 근데 주말에 오면은 사람 너무 많아. 이런 아메리칸 크루저를 탈 때 이제 와인딩이 나온다 하면은 당연히 속도를 줄이면은 좋겠지만, 속도를 못 줄였을 때가 문제인데, 이렇게 코너가 나오면은 무조건 감속을 하는 상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바이크의 스펙을 너무 믿지 마요. 왜냐하면은 브레이크가 아무리 좋아도 얘네들은 무게가 나가고 이제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감속하는 그 거리가 되게 멀어질 수밖에 없어. 당연히 기울기로 해결이 되는 코너라면 괜찮겠는데, 나 이 코너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코너를 돌 때 더 깊은 뱅킹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 나오면은 무조건 더 기울이거나 아니면은 브레이크를 무조건 밟는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전도가 되거나 뭐 아니면은 그 라인에 빠져나가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브레이크를 좀 잘 잡고 속도를 먼저 계속 줄여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진짜 그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거는 스포츠나 슈퍼 스포츠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그 코너에서는 밀려나가게 돼 있어. 무게도 그렇고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이 코너 반경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속도를 줄이는 그 연습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밥 먹으러 갈 곳이 시승기를 찍을 장소 바로 옆에 있는데, 진짜 유명한 데예요. 원래는 제가 여기 파주를 이사 와서 진짜 나만의 공간이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거든? 근데 이게 SNS에서 뜨면서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야. 진짜 갈 때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요즘은 많이 안 가고 있는데, 지금 평일이라서 한번 어떨지 한번 가볼게요. 날씨가 좋아서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일단 뭐 예약을 먼저 해놓고 시승기를 찍던가 일단 상황을 한번 보러 갈 거예요. 근데 거기가 국수집인데 저수지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뷰가 진짜 죽여줘요. 그러니까 맛은 뭐 똑같은 국수이긴 한데 엄청 맛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격도 엄청나게 저렴해가지고 진짜 감성 폭발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아 진짜 원래 여기 나만의 장소였는데 그놈의 SNS 때문에
아 진짜 SNS. 근데 제가 항상 그 맛집을 갈 때 그 이름을 안 밝혀요. 나는 나는 숨겨. 나 이런 걸 먹었다 이러고 끝내. 지금 시승기 찍을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피디가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프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시승기를 찍을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지금 저 앞에 어머 공사하네. 어머 여기를 못 가나? 아 여기서 못 찍겠네. 갈 수 있나? 근데 뭐 찾아보지 뭐 다른 데 우리 못 가나?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 아. 저희 먼저 밥을 먹을 건데 아 저희가 시승기를 찍을 장소가 원래 폐건물인데 지금 거의 공사를 시작을 했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여기입니다. 여기서 자 여기다 대자. 너 그걸 들 수 있어? 이렇게 먼저 밥을 먹고 시승기 찍을 자리를 찾을 거예요. 근데 여기 파주는 아름다운 도시라서 야 우리 거기 가서 찍을래? 마장오수? 저만 믿으세요.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유명해진 젠장알. 근데 찍을 데가 없지. 근데 가다 보면 그저 뭐냐 마장오수 쪽 가면은 뷰 좋은 데 많아. 근데 얘를 아 너무 귀여워 얘. 뭐 시체처럼 자고 있네. 성깔인데? 지금 내가 시킨 콩국수랑 비빔국수가 나왔는데 내가 콩국수를 얘기하면 콩국수를 비추라고. 콩국수 지금 비추고 있어요. 콩국수가 나왔는데 제가 요즘 단백질 섭취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콩국수를 시켰어요. 편하다. 어제 비고 오고 오늘 날씨 진짜 딱이야. 맛있다. 여기가 맛이 맛없지가 않아. 피디는 이제 비빔국수를 시켰는데 여기 시그니처 메뉴예요. 아 이게 여기 시그니처예요? 아니 그냥 하는 말이야. 존나 봐. 겨울에는 잔치국수가 시그니처예요. 이거 면이 국수 면이구나. 근데 여기가 진짜 양도 진짜 많고 가격도 혜자라서 뷰도 좋고 여기가 유명해지기 전에도 가격이 동일해. 그래서 너무 좋아. 근데 사람이 진짜 많거든. 주말에 진짜 많을 것 같아. 평일에도 주말에도 진짜 많고 평일에도 저희 못 먹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벌한 게 없다. 굳이 꿀도 없는데 여기를 와야겠어? 아 내가 근데 콩국수를 좋아하는데 잘하는 데가 얼마 없어. 그쵸. 저도 그래서 비리고 별로 안 좋아해. 비리고 약간 토 나올 것 같은 약간 소 울렁거림 있더라고. 근데 그거 괜찮네. 일단 얘가 국수를 다 먹고 이동할 때 카메라를 켤게요. 이동할 때 안 켤 거예요. 아 오늘 시승기를 어디서 찍을지 잘 모르겠는데 시승기를 어디서 찍지? 시승기 찍으러 가서 제가 한번 카메라 들이밀어 드릴게요. 가다가 좋은 뷰가 있으면은 찍고 아니면은 야간에 찍을까 생각 중인데 일단 국수를 다 먹고 봅시다. 지금 두 번째 부르더라 와요. 커피를 원래 1일 2커피잖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날씨가 흐린데 햇빛이 오히려 없어가지고 덥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 좋아하는 음료 중 하나가 이거거든요. 꿀 있는 거. 달달하기도 하면서 아메리카노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게다가 시나몬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러면 위 올라간 거 진짜 꿀이에요? 이거 진짜 그거야. 벌집이에요. 이거 사양 벌집일 거야 아마. 진짜 벌집? 아니 진짜 벌집 아니지. 가짜 벌집이지. 어? 먹는 건데 이거 그거일 거야. 그 씹어 먹는 거 뭐지? 아무튼 뭐 그거일 거야. 그래서 한번 씹어 먹어. 신나잖아. 맛있어요? 그거 실제 그 벌집 그거 먹어봤어요 누나? 응. 그게 그 맛이에요? 달라요? 신나잖아. 이게 그거야. 인공? 응 인공 뭐였지? 아무 반 안 나는 씹는 거. 아밀보였나?
아무튼 진짜 벌집은 아니고 이거 모르는구나 이거는. 처음 봤어요. 먹어도 되는데 아무 맛도 안 나고 약간 청동 씹는 듯한 느낌이야. 이건 뭐야? 딸기 딸기 심었지. 아, 딸기도 좋아하는데 딸기도가 없더라고. 계속 들고 있어? 누나 마무리 할 때까지 들고 있어요. 좀. 일단 저희는 이렇게 커피 타임을 가지고 아 여기 봤어 뷰. 그거 해줄게요. 따라따라따 이거 해줘야지. 헐. 약간 아재 같아. 저희 이렇게 커피 타임 하고 일단 서울로 들어가서 세차까지 하면은 오늘 하루 일과를 마쳐요. 하루 일과라기보다는 하루 재미있는 투어? 제일 줄에 제일 몇 번이나 라이딩. 돈? 네? 돈? 뭘요? 돈 몇 번이나 쓰냐고? 아니 저를 얼마나 쓰시는 거예요? 아 게임 들어. 서천에 오실 분들은 여기 들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가죠. 어차피 가까우니까. 그리고 오는 길도 되게 와인딩이라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먹고 이따 세차를 하러 갈게요. 이따 봐요. 바이바이.